자, 이제 이겁니다. 75회 왔고요. 자, D점의 수익처짐을 가사의 뿔으로 구해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첫 번째,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반력입니다. 시그마 MF는 0, VA 곱하기 6, 마이너스 12 곱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 24 곱하기 2는 0. 따라서 VA는 16kN 위로 가고요. 시그마 FY는 0,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VF는 0. 따라서 VF는 20. VA는 16. 토니고, 이것도 24, 20. VF는 20입니다. 자, 부재력을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나눠봅시다. 절점 A 여기에 VA가 16입니다. 그러면 AC가 생길 것이고 AB가 생길 겁니다. 여기는 5분의 3AC, 5분의 4AC. 자, 하나씩 구합시다. 그러면 이 식에서 따라서 AC는 26.67 압축이 될 겁니다. AB는 21.34 인장이 될 겁니다. 자, 절점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점 B입니다. 비점에 여기가 AB죠. 21.34. 여기는 12. BD, BC. 따라서 BC는 12 인장이 될 것이고, BD도 21.34 인장이 될 겁니다. 절점 C점입니다. C점. 여기에 12가 뜨고요. 여기가 26.67.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CE가 뜰 거고, 여기가 CD가 뜨면, 여기는 21.34. 이거는 16. 여기는 5분의 4CD, 5분의 3CD. 따라서 여기는 CD는 6.67 인장, CE는 26.68 압축이 뜹니다. 절점 F입니다. 점 VF가 20이고요. 여기가 DF.
그 다음에 여기는 EF 나누면 5분의 3 EF 5분의 4 EF 따라서 계산하면 EF는 33.33 압축이 뜨고요. DF는 26.66 인장이 나타납니다. 절점 E입니다. 이 점에 DE 26.68 여기는 33.33 그러면 이 부분은 26.66 여기는 20 따라서 DE는 20 인장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다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A, B, C, D, E, F. 자, VA, 12, 24, VF, 마이너스 26.67, 21.34, 12, 마이너스 26.68, 6.67, 21.34, 마이너스 33.33, 26.66. 이게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위하중입니다. 두 번째 단위하중에 의한 부재력. 자, 이거를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반력은 여기가 P1이 1이라면 여기는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지금 D점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D에다가 가상하중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A점 똑같아요. 이제 얘가 3분의 1이 되고 또 그리겠습니다. A점 AB가 갈 것이고 3분의 1이 가고 AC가 가면 여기는 5분의 3 AC 5분의 4 AC 따라서 AC는 9분의 5 압축입니다. AB는 9분의 4 인장입니다. 계속합니다. B점은 없죠? BC는 0. 여기는 9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BD는 따라서 BC는 0. BD는 9분의 4. 인장. C점입니다. 여기에 3분의 1이죠.
9분의 5죠. 여기는 CD죠. CE입니다. 나누면 9분의 4, 3분의 1, CD는 5분의 3, CD, 5분의 4, CD. 따라서 CD는 9분의 5, 인장, CE는 9분의 8, 압축. 그 다음에 F점. VF는 얼마? 3분의 2, DF, EF. 그러면 5분의 4, EF. 5분의 3, EF. 따라서 F점 EF는 19분의 10 압축, DF는 9분의 8 인장. 마지막 2점입니다. F점은 9분의 8이죠. 여기는 DF죠. 여기는 9분의 10이면 9분의 8, 3분의 2. 따라서 DE는 3분의 2 인장. 자, 다리아중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5, 9분의 4, 0, 9분의 4, 9분의 8, 여기는 3분의 2, 9분의 5,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20이었다. 따라서 세 번째, 변이 산정입니다. 여기에, 자, 부재. 엔제로. 엔원. L, A, A분의 N0, N1, L. 자, AB 부재 21.34, 9분의 4, 2, 4, A0. A0분의 4.74. AC 부재 마이너스 26.67. 마이너스 9분의 5, 2.5, 5, A0. A0분의 7.41. BC 부재. 12. 이걸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12, 0, 1.5, 2, A0. 0이죠. 또, BD 부재 21.34. 9분의 4, 2, 4, A0. 4.74 나누기 A0. CD, 6.67, 9분의 5, 2.5, A0. A0분의 9.26. CE 구간, 마이너스 26.67, 마이너스 9분의 8, 2, 5, A0. 9.48 A0.
제가 왜 섞었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요. DE 20 3분의 2 1.5 3A0 6.67A0 DF 26.66 9분의 8 2 5A0 9.48A0 EF 마이너스 33.33 마이너스 9분의 10 2.5 5A0 18.52A0 자 이거를 시그마는 합계는 70.3A0입니다. 따라서 D점의 수직 처짐은 시그마 2 A분의 N, N1, L 이꼴은 2 A0 70.3은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70.3입니다. 는 0.0067m.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저 복잡해 보이죠? A0가 5가 나왔습니다. 맞죠? 실제 아주 요한 부재력. 반력과 부재를 구해서 이걸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와 부재력도 구해서 변이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D점에서의 수직 처짐을 구해 보았습니다. 2022년 6월 5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